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에 있는 기촌 주택부지, 또 농지원부 만들 땅, 그리고 농막 주택 설치하고 주말 세컨으로 할 만한 땅, 참한 땅입니다. 도로보다 드러쳐가지고 언덕진 곳에 드러친 참한 땅입니다. 약 2년 전에 제가 사드렸던 땅인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고향 쪽으로 땅을 사서 이주를 하신다 그러시니까 이 땅은 또 필요가 없어서 샀는 가격 그대로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웃 주민이 고추농사, 깨, 참깨 농사를 짓고 밭작물 재배지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보이는 축사는 우리 땅하고 거리가 상당합니다. 축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진입로는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입도로 공사는 좀 하고 건물을 짓든 또 농막을 갖다 놓든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차를 돌려 가지고 그래 내려와야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땅 하단부부터 보고 안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뺑 돌아가면서 예전에 어르신께서 호박돌 자연석으로 축대 공사를 손수 쌌습니다. 장 제가 방송하지만 어른들 고생하셨겠습니다. 이런 콘돌 어떻게 들었지? 야, 앞만 봐도 신기하다. 이 지금 장비, 옛날에는 장비가 없었지 싶은데 이런 콘돌을 어떻게 어르신들이 옮기고 쌓고 그랬을까? 이야, 튼튼하게 축대공사 잘 쌓았습니다. 이야, 이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축대공사 쌓는 거 봐. 지금 우리 논두렁 밑에 땅인데요, 지금 저까지 축대공사 다 쌓았어요. 손수. 이야, 이거 보이시죠? 이 돌 봐, 이거 자연석 봐. 대단타. 이런 콘돌을 어디서 가오시고 와가지고 축대 쌓는지. 자, 대단타. 자, 나는 오늘 저기 마을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요, 저 앞에 축사 있잖아요. 축사 있는 데서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농로길을 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자, 우리 땅 바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공사를 좀 해야 된다는 거.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우측으로 틀어서 올라가야 될 공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땅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는 인근에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인입하면 되고, 옆집에 땅 요도 이제 지하수를 하나 파놨네요. 우리도 지하수를 하나 파야 됩니다. 같이 쓰자카면 되기는 되겠는데, 요즘에 집에 지금 지하수 파놨잖아요, 그죠? 같이 좀 쓰자카면 안 되겠나? 말만 잘하면 되기 싶은데, 그거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고. 자, 이제 우리 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 작년에 할배가 고추밭하고 참깨 들깨 밭작물로 지금 밭작물 재배지로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곳의 면적은 494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땅 지역은 반은 그 생산 녹지 지역이고요, 반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건물을 짓을 것 같으면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 녹지 지역에 저쪽편 반대쪽이가 생산 녹지 지역이에요. 저기다 건물을 지면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즉 말해서 저쪽편에 건물 질 때는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제가 서가 있는 이쪽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40평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안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4차선 도로 인근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은 들립니다. 차량 소음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살포시 지금 저 뒤쪽에 산이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저는 오도산입니다. 오도산, 저기 도립공원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오도산 지금 통신탑이 보일랑가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는데. 자, 저쪽에 이제 산소도 있네. 자, 안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대가 높아가지고 저 축사는 저 밑에 있는 거잖아요. 냄새가 이끄지 도달하기까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냄새, 파리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몰라,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만 냄새 한 개도 안 나거든 지금.
내 코하고도 돼지 코인데 냄새 났나요? 자, 이 끝까지 왔어요. 뺑 돌아가면서 그래도 어르신이 그 산짐승들 들어오지 말라고, 고라니나 멧돼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울타리 쳐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저긴 또 마을이에요. 가산리 마을이고,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은 지금 축사 방향이 동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도상 방향이 북쪽이라고 보시고, 그러면은 건물을 나중에 앉히려면은 위에 앉히면 되겠노 하니까. 자,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은 요쪽 코너에 바짝 당겨 가지고 건물을 짓고, 지금 그 산봉우리가 있잖아요. 저 산봉우리가 남향이에요. 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되고, 살짝 틀어서 마을로 보고 건물을 지으면은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거는 알아서 방향을 틀어서 건물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뒤쪽에 물이 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물이 한 개도 없네? 물이 안 나네. 전에 여기 물이 쬐매 있었는데. 아, 여기에 지금 물버들이 있잖아요. 여기 예전에 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하수 파면은 물 나올 것 같아요. 저쪽에다가 바짝부치가 건물을 지으시면 되겠다. 그러다 방향은 마을 방향 아니면은 저 앞에 봉우리 있죠. 산봉우리. 저 방향이 정남향이거든요. 저쪽으로 건물을 앉히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곳에서 이제 해인사한 시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해인사시 10분. 그러면 해인사시에서 대구까지는 시간이 약 30분, 35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즉 말해서 대구서 오시면은 한 45분, 넉넉하게 50분 안에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빙 돌았고, 자, 뭐 또 말빠리카노 장단점을 찾아내려면 낼 수는 있겠는데요. 자, 우선의 그 단점이라 하는 거는 우리 땅 들어오는 진입도로 공사를 좀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역방향으로 지금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좀 단점이고, 딴 거는 없어요. 딴 거는 저 앞에 축사. 근데 이제 축사하고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입도로 공사만 하면은 우리 땅은 멋진 땅이 되겠다. 그리고 전기 인입 가능하고, 지하수는 지금 이웃이 지금 하나 파놨는데 같이 사용하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로를 건너야 되니까, 그죠? 공사도 해야 되잖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하수를 하나 파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남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에 있는 기촌 주택 부지, 마을과 떨어져 가지고 프라이빗해요. 남간섭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농막주택, 세컨주택 이런 걸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농지원부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그죠? 밭작물 재배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도 만들어도 된다. 혀가 꼬이네. 춥습니다 지금. 오늘 혀가 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설명이 다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뭐 설명 드릴 게 없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참한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땅에서 2, 3분 거리에 이런 참한 계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가 묘산 면소재지입니다. 바로 위에가 면소재지예요. 우리 땅에서 2, 3분 거리 묘산 면소재지인데요. 마트도 있고 웬만한 장보기는 우리 저 묘산 면소재지에서 해결이 다 가능합니다. 합천읍내까지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